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와 여러분, 제가 그 메론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. 메론 잼 만드는 거, 메론 잼 만드는 영상 올려드렸는데 제가 취사까지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취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취사까지 가려고 그러면 너무 농도가 짙어질 것 같거든요. 잼이 조금 묽게 할 때는 농도가 한 이 정도. 지금 퍽퍽퍽퍽 튀기죠. 왜 그 도토리 묵을 쓸 때도 그렇고 이렇게 퍽퍽퍽퍽 튀겨서 밖으로다가 그게 뚝뚝 튀어나올 정도로 얘가 탁탁 튀겨서 밖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지금 농도가 이 정도 돼요. 이렇게 봐요. 걸쭉하죠. 이렇게 걸쭉해요. 막 팍팍 튀기고 막 이러잖아요. 이게 요 정도에서 마무리 줘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올리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메론 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이게 메론 잼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밑에 메론이잖아요. 메론을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 씨는 발라내고 그 다음에 그 메론을 그 속 겉껍질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메론을 이렇게 여기다 설탕을 넣고 하는 건데 비율은 여러분들이 조금 덜 당도를 싫어하시면 좀 덜 넣어도 되고요. 또 아주 싫다 그러면 엿기름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하시고 거기다가 조청을 만들려고 그럴 때 엿기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엿기름하고 그 쌀가루 있잖아요. 쌀가루를 좀 그냥 쌀가루를 넣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그냥 조청을 그냥 쉽게 만들거든요.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잼으로 하는 거잖아요. 잼으로. 근데 요 정도면은 지금 밖으로 지금 튀어나오거든요. 그때쯤 됐을 때 그냥 멈춰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농도가 제가 지금 요거 보세요. 요 정도 농도거든요. 요렇게 해서 제가 떠나봤어요. 혹시 몰라서. 요 정도. 요게 이제 식으면 이 농도가 더 짙어지거든요. 요 정도에서 멈추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 손에 팍팍팍 튀기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보온으로 그냥 내려놓고 아예 스위치를 빼놓으면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메론을 뺄게요. 아이고, 스위치를 뺄게요. 자, 여기서 이제 메론 장아찌가 메론 잼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여기서 그냥 붙이시면 돼요. 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식히고 나서 이 용기에다 담아도 되고 또 안 그러면 유리 용기가 제일 나아요. 잼 같은 거 넣는 유리 용기가 가장 나으니까 또 메론을 이런 식으로다가 잼을 만들면 지금 이렇게 색상이 이런 색상이 나요.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너무 진하게 되면은 조금 깐작깐작하면서 색깔이 좀 검은 색깔이 더 나겠죠. 근데 메론을 이렇게 담으면 정말 맛있는 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자, 마무리 짓게요.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. 이렇게 가서 마무리 짓게요. 자, 잼 이제 만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꼭 취사까지 넘어가지 보온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밖으로 탁 튀어서 밖으로 나올 때 그 묵쏠 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스위치를 빼놓으면 굳히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잼 만들어 드세요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맛있겠다. 저희 엄마 얼마나 맛있어 하실까.